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제주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제주도 상황은 불과 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해졌습니다. 바로 외래종 하늘소 때문인데, 전에는 변말이 없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불과 일주일, 2주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이 장마 이후부터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도 말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게 용견 구름다리? 근데 이쪽에 굉장히 많은 하늘술들이 출몰을 하고, 여기서 하늘술들이 제주도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주나무라고 하면은, 제주도 하면 오! 저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우와, 오자마자 찾았네. 지금 엄청나게 큰데요, 제가 여러분들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훈씨. 오랜만입니다. 아 네, 경훈씨 너무 잦아서 따로 인사는 안 할게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충격이다. 엄청나게 큰 하늘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거기 있어요? 이게 바로 외래종 하늘소입니다. 와 생긴 거 보세요. 우리나라 약간 안락 하늘소랑 굉장히 흡사한 생김새와 발색 패턴을 좀 지닌 것 같은데, 와 화려하긴 진짜 화려하네요. 와 우선은 채집 한 마리 했고, 연어는 또 집업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또 뚫고 나와요. 아 뚫고 나와요? 힘이 엄청나구나. 한번 낮 채집과 밤 채집을 할 건데, 경훈씨 말대로라면 하루에 300마리 이상도 나왔다면서요? 네, 최대 350에서 그 정도 이상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체수가, 이 개체수들을 안 잡았었으면 아마 진짜 저녁에 엄청 퍼졌을 거고요. 한번 돌아다니면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이 한 마리도 그냥 눈에 잘 띄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어떻게 외래종 하늘소가 여기 정착을 했을까. 보면은 나무...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린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 줄이 끝에 연한 부분 이런 것 주로 갉아먹고. 와 다 말라버렸네. 한 2cm 조금 안 되는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우와.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되고 이제 뚫고 나온 거죠. 세 개씩 있고 더 위에도 있고. 구멍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여기 큰데요? 여기 위에도 세 개씩 있고 더 위에도 있고. 네 지금 여기 보면 탈출공이 이 나무 반경 1m 안에 열 몇 개가 저기 위도 엄청 많고요. 그러면 이 수십 마리가 여기 안에를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네요. 야 이런 굵은 나무도 저기 위에 쪽 보이시나요? 지금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나무를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여기에도 탈출공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여기도 탈출공인데 진짜 드릴러 누가 뚫은 것처럼. 근데 또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여왕개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곤 하네요. 오 많이 잡으셨어요? 와 지금 어제 오셔서 채집을 하시고 있는 주민분들이시죠? 그 어제 오늘 해서 그럼 스물 몇 개체 잡으신 거예요? 지금 23마리 정도 저희가 잡았고 네. 다른 분이 한 5마리 정도 잡아가신 걸로 합니다. 와 지금 여기 이제 뽕나무 하늘소라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개체인데 얘네 엄청 작네요. 외래종 하늘소랑 비슷하긴 한데 엄청 작은 뽕나무 하늘소랑 외래종 하늘소. 진짜 이 고등학생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퇴치 명목하에 공부도 하고 지금 퇴치를 같이 돕고 있는데도, 사실 이 나무 하나만 놓쳐도 여기 바로 앞에 나무에서도 이제 야근이 엄청 나올 거고, 저기 뒤에서 나올 거고, 저 뒤에 나무에서도 나올 거고 한데, 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반경 한 100m 안에 굉장히 밀집돼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체들은 좀 잘 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엄청 많이 날아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방제를 계속 약치고 있는데, 이 하늘수들을 위해서 쳤는데 겸사겸사 이 토종 생물들도 같이 죽게 돼가지고. 와 저 나무도 다 죽었네. 잎사귀가 없어요 여름인데. 작년까지 살아있었어요. 작년까지 살아있었어요? 여기가 용영계곡이죠? 그쵸. 네. 와 요번에 장마 비가 오면서 물색이 완전 아마존 황토 색깔이네. 엄청 이쁜 색깔의 물이 흐르는 곳인데. 네. 와 여러분들 진짜 비 올 때 계곡 조심하세요.
여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도 탈출궁이 있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건강한 나무들, 이 생나무를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 안에 애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진짜로 여기 구역은 이제 나무나 이런 거 훼손시키면 안 되는 곳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반경 100m 이상, 한 300m 이상까지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엄청 크다. 저 포지션인데 잡기 힘들어요. 얘 혹시 지금 산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 뭐 하고 있는 거지? 엉덩이를 계속 뭐 하는데요? 산란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와, 여러분. 경훈 씨 찾았어요. 야, 얘 좀 많이 큰데요, 얘는? 암수 같은데요? 한번 잡아볼게요. 얘 잡을게요. 예, 네. 와. 지금 보면 오른쪽 애가 더듬이가 좀 잘리긴 했지만 몸에 비해서 더듬이가 좀 짧죠? 컷은 몸체 비교하면 좀 눈에 많이 띌 정도로 긴 편이에요. 근데 이거 암수 구분하는 게 더듬이도 있지만 생식기로도 파악을 가능한데요. 암컷은 이쪽에 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굉장히 많고 오른 왼쪽에 수컷은 좀 밋밋해요, 저. 네, 좀 밋밋합니다. 제가 잠깐만 돌았는데도 이렇게 네 마리 잡았나요? 근데 보고 놓친 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여러 마리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야근이 됐고요. 이 외래종, 이 하늘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잡으면 여기다가 가득 채우려고 챙겨왔습니다. 아이고, 누가 쓰레기를 곳에 버려놨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아, 여기요. 여기 예, 보이시죠? 네. 여기 미만하고 있잖아요. 네. 안 닿을 것 같아. 안 닿아요? 아, 떨궈줘요. 와, 진짜 가까스로 잡기가 힘들다. 오, 잡았다. 됐다. 오, 잡았어요.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 아래 떨어졌어? 허, 아, 그 뒤로 떨어졌나 보다. 와, 저기 짝짓기 하고 있네. 이번에 경훈 씨가 좀 가까이 가서 한다고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여기 치면 떨어지겠죠? 안 떨어진다. 단단히 붙어 있는데? 자, 우리 경훈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떨어졌어. 잡았다. 자, 지금 경훈 씨가 어렵사리 잡았는데. 오, 암컷이네. 암컷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봐도 진짜 갈색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무를 갉아먹고 산란하고 번식력이 워낙 대단해서 지금 해충으로 분류돼서 퇴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우선 한 마리. 여기. 바로 보이네. 여기도 있어요. 됐다. 오케이. 일반 안락하늘소보다 엄청 크죠? 이게 현재 국명이 정확하게 있진 않은데 그냥 많은 분들이 불리기로는 그냥 노랑 안락하늘소로 불리고 있잖아요. 학명으로는 여기 아래에 그 학명으로 불려지고 안락하늘소 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 뭐 필리핀, 중국 이런 데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잘 퍼지는 것 같고. 와, 지금 모기 너무 많아. 도망쳐. 우와, 진짜 미쳤다. 아, 야간 되니까 여기저기 구멍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수컷이거든요. 우선 화려하긴 한데 안 되겠다. 퇴치해야죠. 가자. 하늘 소고불고기. 야,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저 지금 여러분들 양말 신고 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기가, 와, 순식간에 한 5방 뜯겼습니다. 지금 경훈씨가 하나 발견한 게 되게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저기 정중앙에 저 슬로모션 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와우. 오, 저기 됐다.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떨구셔서 굉장히 잘 됐어요. 아, 모기. 아, 모기들. 포획 성공. 지금 한 10분 정도 됐나? 지금 경훈 씨가 한 3, 4마리 또 잡아놔가지고 제가 3마리 정도 잡고 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냥 제가 힘 잡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잡아보려고 해요. 여기는 아까 낮에 아저씨가 막 열몇 마리씩 잡았다는 곳. 오,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 진짜 커요.
그러니까 원래 발견됐다는 그 장소에서 지금 생각보다 몇백 메타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거 진짜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비행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늘소가 진짜 한 마리가 이 나무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산란량이라든지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신중하게 집중해서 잡아서 퇴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락하늘소랑 참나무하늘소 이제 짝짓기 하는 그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락하늘소는 우리나라 소기랑 같기 때문에 교잡 우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에 이렇게 아래에서 빛이 비춰보시면은 네. 여기 갈가먹은 흔적이 보여요. 근데 여기 이미 성충들이 와서 활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갈가먹은 거네. 짙은들은 소관을 갈가먹고 성충들은 수피를 갈가먹고 속 밖을 아주 그냥 조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낮에 엄청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디 날라와서 어디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냥. 오케이. 좋았어. 얘네들이 이제 언제 이제 수천, 수만 마리, 아니, 지금 수천 마리가 있을 텐데, 수만, 수십만 마리가 번성이 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 안타깝지만 우선 잡아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제주도에 뿔꼬마 사슴벌레라고 굉장히 희귀한 희소한 그런 사슴벌레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멸종위기 2급으로 약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수준은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좀 많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보호구역인데도 사람들이 남해를 하려고 많이 찾아오고 있어버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그것도 심각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보호종으로 수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팽나무를 먹는데, 노랑 안락하늘소도 팽나무를 먹으면서 먹이로 삼는 게 이제 겹치긴 합니다. 이 외래종 하늘소가 어떻게 유입이 됐을까 생각하면은, 나무 속 안에 이제 애벌레가 유입이 돼서 그게 성충이 되고 나와서 어떻게 한 쌍이 번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 계속 퍼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선박에 붙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래종을 밀수해서 방생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제일 유력한 거는 사실 나무를 수입할 때 그 안에 애벌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 퇴치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이런 팽나무 자체를 싹 다 잘라내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방제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팽나무를 약간 보호소로 이제 지정하는 곳이 많은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나무를 파먹는 우리나라 토종 하늘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졸참나무 하늘소라고 하죠. 그 친구는 이제 참나무, 상수리과 나무들을 이제 파먹는데, 그 중에서 졸참나무를 좋아하니까 졸참나무 하늘소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태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충이라고 불리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뭐 장수풍이라든지 뭐 사슴벌레들, 다양한 뭐 멋쟁이 딱정벌레라든지 수많은 곤충들이 탈출공에서 나오는 그런 참나무 수액을 굉장히 영양분 있게 잘 먹어주고 고충들이 잘 살아가기 때문에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외래종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팽나무가 불필요하게 많이 죽기 때문에 이게 퇴치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아, 더는 못하겠어요. 작은 결과물인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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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긴 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네.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서 한 4일째 방치하고 있는데도 지금 하루에 이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방제 인력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방제의 영향을 벗어나면서까지 친구들이 버텨냈다라는 뜻도 되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얘네도 지금 문제지만 사실 벚나무 사양하는 수도 여러분들 굉장히 크나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진짜 엄청날 정도로, 여의도에 벚꽃거리가 있는데 벚꽃나무들이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탈출공들이 엄청 많고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벚나무 같은 경우 유전자도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버티지 못하면 한 군집이 완전히 다 따그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얘네가 이쁘긴 해도 퇴치를 확실히 해야 되고, 명확하게 우리 여러분들 인지를 빠르게 해서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더 빨리 움직여서 더 빨리 퇴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 생태계가 진짜 무너질 수 있어서, 여기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 근처에 오시면 한두 마리씩 보시면 퇴치 같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알라카늘수인데, 이게 우리나라 알라카늘수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감귤 해충으로 꽤 유명한 이제 해충이에요.
이 비슷한 하늘소가 이제 유리갈라 하늘소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야 크기 비교를 하자면 왼쪽이 우리나라 알락 하늘소, 오른쪽이 노랑 알락 하늘소라고 불리는 그런 하늘소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그 참가제랑 미국가제 약간 클라키랑 비슷한 경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똑같아요. 교전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태치 항상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씨.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